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특보입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홍국 경기대 객원 교수, 서양호 두문정치 전략연구소 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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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청와대의 주요 발표 중에 하나는 이른바 특수활동비에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관련한 내용 보시고 파장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금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경비 5월 현재액 127억 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 원을 절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 예산으로 활용케 하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투명하게 꼭 필요한 용도에 최대한 아껴 사용하고 절감된 재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통령의 관저 운영비나 생활비도 특수활동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가족 생활비만큼은 대통령의 본급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식대의 경우 손님 접대 등 공사가 정확히 구분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대통령 부부의 식대와 개, 고양이 사료값 등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것은 별도로 내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그래도 주거비는 들지 않으니 감사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예,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까지 들어봤는데 이 청와대 측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특수활동비를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부처로 파생이 됐을 때 어떠한 파장을 불러올 것인가 좋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들어보죠. 먼저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역임하셨던 서양호 소장께서는 뭐 앞서 저희가 VCR 돌 때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현실적인 부분도 좀 있다 이런 취지신 것 같아요. 이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민, 즉 백성을 국민을 위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활동은 세금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하는 위민의 정치에서 아니다. 여민, 국민과 더불어서 열린 그 정치, 열린 청와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불필요한 예산을 가급적으로 줄여나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특수활동을 먼저 손을 대신 것 같은데 특히 검찰의 돈봉투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그 아주 유효하게 적시에 저런 제안을 해서 그 국민들에게 시선을 끄는 것 같고요. 특히 이 정도 총무비서관을 앉힐 때부터 아 기존과 좀 다른 대통령 예산 씀씀이를 보여주겠구나 했는데 그 일성이 특수활동을 준다는데 저는 뭐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라든가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전액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정부의 씀씀이는 커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특수활동의 그 1차 타겟이 된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일할 수 있는 일하는 곳에 그러니까 업무가 위축될 정도로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존에 필요했던 곳은 양성화해서 일반 예산으로 편성한다던가 대민부서, 그 홍보라던가 민정이라던가 정무라던가 국민들과 만나서 해야 되는 곳은 김영란법이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민원인이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그 밥값도 못 내는 정도의 활동에 대해서는 곤란하다. 예. 물론 그동안 제가 청와대 있을 때도 특수활동비가 급여 이외에 가족들 모르게 이제 노란 봉투에 담아서 줬는데 그게 물론 활동하는 데 쓰지 않고 개인적 용돈이라든가 생활비로 지출된 적도 많았지만 그것이 전부 다 그렇게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을 만날 때 식대라든가 커피값으로 쓰인 적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한 예산과 필요하지 않는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좀 마련해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막연하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 저희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모든 걸 다 내야 돼서 좀 놀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국의 문화하고는 또 좀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해 없으시게 좀 적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후에 청와대에서 그 지금 의식주 중에서 주거는 지금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네. 그러면 의식은 대통령이 공직자로서 월급을 받는다면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사적으로 쓰는 부분은 상식이라면 당연히 본인의 월급에서 지출되어야 되는 것이 옳죠.
그런데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이 부분을 어떻게 지출했는가라는 부분이 청와대가 말을 꼬리를 흘리면서 한 번도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박 전 대통령이 그 이 사슬 의상실을 최순실이 경영을 할 때 노란 봉투에 돈을 담아서 줬다라고 윤 전 초한테 전해라고 했다라는 부분도 진짜 그랬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라고 볼 가능성이 많고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은 지금 지사들이 도지사들도 관사에서 살거든요. 그런데 지사들이 그러면 그 가족이 생활하는 비용이나 이런 어떤 이 식비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개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도 당연히 미국처럼 미국도 이대 애덤스 대통령인가부터는 전부 다 이렇게 이 생활비는 가족이 부담하는 걸로 나왔고 여섯 네. 명의 미국 대통령을 모셨던 그 이란 어떤 사람이 그 자서전을 냈는데 모든 대통령의 부인들이 다 높은 식대에 불만을 표시했다라고 왜냐하면 거기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난 다음에 사후 월급에서 청구되어서 공제되는 행태로 이렇게 가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뭐 그 식대 수준을 높여라 낮추라 말을 하기가 좀 명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적으로 접대하는 수준으로 식사들을 갖다가 가족들까지 하니까 가족들의 식비가 밖에서 살 때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국가라면 그렇게 지출되는 것이 매우 당연한데요. 특수활동비라는 부분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특수활동비의 성격 일부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공작적인 어떤 일을 하거나 할 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범위를 극히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전부 업무 추진비로 필요한 부분은 돌려서요. 양성화하고 또 그 전체 규모도 대폭 줄여야 될 시점에 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요. 네, 뭐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단 투명성을 높인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뭐 이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정적으로 평가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 위치는 뭐 마치 태어날 때부터 대통령이었던 것처럼 행사하는 위치로 국민들한테 인식이 되어야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대통령은요, 국민의 대표일 뿐입니다. 국민이 뽑아줘서 그냥 지금 잠깐 우리의 대표, 반장을 맡아주십시오 하는 위치였다는 거죠. 근데 그 위치로 다시 내려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이것저것 내가 비밀이라는 이유로 아무 돈이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이었다.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통령의 위상을 만드는 작업의 그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네. 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대통령이 있잖아요. 우루과이 무이카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 대통령 관저에 살지도 않고 농가에서 출퇴근하고 그리고 그 받은 월급의 90%를 사회에 기부하고 나중에 가서 뭐 87년도에 그 만든 자동차 한 대 갖고 나왔다. 뭐 이런 대통령도 있지만 그런 대통령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대통령 직위를 유지하면서 함부로 권한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특권을 누렸다는 얘기 정도는 최소한 듣지 않는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첫 시발, 그러니까 첫 단추를 꼈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우려하는 시각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마 특수활동비가 임금을 보존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이 됐을 거라고 생각돼요. 공무원 급여가 많이 낮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돈을 주면서 이걸 그냥 대신 월급 대신 써라 이제 이런 개념으로 많이 시작됐다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공무원 급여도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면 임금 보존 수단이 아니라 다른 활동에 필요한 돈인데 이른바 이제 부서장이나 기관장들의 짬짬이 돈 자기가 그냥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네네. 이 쌈짓돈 비슷하게 이렇게 사용되는 방식들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지 않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꼭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들이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맞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특수활동비라는 게 사실 뭐에 쓰는지 이런 걸 다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좀 눈먼 돈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청와대에서 42%나 줄이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만큼이나 필요가 없었던 것일까 이런 것에도 좀 의문이 생기긴 하거든요. 분명히 필요 없었던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부풀려진 부분. 그동안에 많은 사건들이 터져나왔었는데요. 특수활동비를 쓰는 기관들, 국정원, 검찰 뭐 곳곳에서 사실은 그 사용자들이 생활비로 또 해외에 간 이 자녀들의 유학자금 또 유흥비 이런 잘못 사용된 부분들이 그동안 흘러나왔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다. 특수활동비가 애초에 시작된 것은 1961년 군사쿠데타 때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정보비라는 이름으로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름이 이제 특수활동비로 바뀌었는데요. 1년에 거의 작년에 이 책정된 예산이 8,870억입니다. 다시 말해서 1조 원 가까운 돈인데요. 그 엄청난 비용들이 사실은 감시를 받지 않은 채 그동안 뭐 국정원 댓글 사건 보듯이
제대로 된 도리어 국내 정치 사찰하고 이런 곳에 엄청난 비용들이 쓰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어땠습니까? 마지막 국회의에서 탄핵이 돼가지고 관제에서 떠날 때까지 70일 동안 쓴 돈이 특수활동비가 35억이랍니다. 하루에 5천만 원이 비용이 사용됐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사실상 파면이 됐는데도 그런 돈이 쓰였습니다. 그것이 영수증 없이 이렇게 사용됐지 않습니까? 이런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거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53억을 절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은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작됐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당시에 1년 그 특수활동비가 215억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 27.4%를 엄청나게 늘립니다. 그래서 256억이 돼서 지금은 이제 이 정도 수준까지 왔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노무현 대통령 때 수준으로 일단 돌려놓았습니다. 특수활동비의 규모를요. 그리고 그 당시도 사실은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류 불급한 부분들 그리고 부정한 부분에 쓰인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대신에 정말로 청와대에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이 공공기관 또 국정원 이런 분들이 정말 이 기밀사항 원래가 기밀이라든가 감사, 예산, 조사 중요한 부분에 쓰인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 쓰는 그런 비용이라면 철저하게 그건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 아 투명하게 우리가 낸 피땀 흘려 낸 세금이 영수증도 없이 출처도 모르는 채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 채 공중에 정말 1조 원 가까운 돈이 1년에 사라진다. 국민들에게는 놀라울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규모를 조절해 나가는 것. 정말 비정상화가 정상화로 가는 첫 발걸음이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쓰는 것들이 국정원, 그다음에 뭐 국방부, 검찰, 경찰이 지금 제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절해서 일할 곳에는 제대로 주고 그리고 그동안 잘못 사용된 부분들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개혁하는 첫 출발이 돼야 된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러니까 청와대 측에서 먼저 이렇게 솔선수범함으로 인해서 논의를 좀 확장시켜 나가면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 경찰청, 뭐 검찰, 뭐 검찰은 뭐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 예. 국방부, 뭐 이런 부처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기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확한 내역이 공개가 안 돼서 지금까지 어떻게 썼는지를 알 수가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줄여라, 이걸 뭐 늘려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 많은 부분들이 이 보이지 않는 돈이라고는 얘기하지만 뭐 식대라든가 아니면 술값이나 이런 걸로 많이 지급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났다. 왜냐하면 김영란법이 생겨버렸어요. 350 룰을 다 공무원들이 앞으로 지키면은 그 중에 상당 부분의 돈이 그 기준만 지켜도 줄어들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청와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불효불급하게 예를 들어서 언론이라고 하면 뭐 누구를 상대하거나 이렇게 상대할 때 돈을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청와대 수석이 기자를 만나가지고 뭐 수석이 밥얻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밥 사준다 그러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돈들을 사실 특수활동비로 많이 썼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김영란법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과거에 썼던 돈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몇 분의 1 이하로 확 줄어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다른 부처들도 똑같이 국정원이나 뭐 아니면 그 뭐 국방부라든가 이런 것들도 김영란법을 준수하게 되면 그러면 상당 부분의 액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예.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정원한테 특수활동비 주니까 무슨 화이트리스트라고 해가지고 뭐 관변 단체든 아니면 대통령한테 찬성 시위하거나 이런 단체들한테 돈 대주거나 아니면 국정원 댓글 사건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돈을 쓰거나 이런 데 사용하라고 주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저는 얼마든지 그런 기관들도 그 기준을 준용하게 되면은 현재 받아가는 특수활동비의 뭐 절반, 3분의 1 정도까지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그 특수활동비가 이런 권력기관의 소위 말하는 윤활유, 뭔가 조직이 잘 돌아가고 정부 정책이라 국정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 국민을 계도하는 활동에 써라라고 해서 윤활유 형태로 지급됐는데 아마 지금 그래서 국정원하고 검찰이라든가 이런 특수활동비가 많이 예산에 지원됐던 부분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검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수사비의 진행 운영비로 많이 들은 예. 야근한다든가 식대로 많이 쓰는데 이것들은 일반 예산으로 그 투명화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국정원은 앞서 말한 대로 국민들이 국정원이 1년에 쓰는 특수활동비 4조 4천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기억이 남는 거는 국정원이 현재 댓글 사건이라고밖에 기억이 남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국정원에서 쓰는 만약에 공작이라든가 대북 공작이라든가 첩보 활동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공개는 하지 않지만 예, 예. 적어도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 예산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리고 정보위원들은 그 예산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면 아마도 이런 깜깜이 특수활동비 논란은 줄어들 것이다. 미국도
많은 공작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원이나 상원의 그 정보위원회에서는 공개를 받고 차후는 사전이든 추후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집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 보완이 된다면 검찰과 그 국정원 권력기관에서도 이것을 자칫 활동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문민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하려고 하는가 하는 우려를 제도의 문제로 보완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예, 예. 특수활동비도 있지만 업무 추진비라든가 사실은 정말로 뭐 대외 접촉이라든가 할 수 있는 공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수활동비는 목적이 정말 기밀을 유화하는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 일반적인 업무를 뭐 경력금이라든가 또는 뭐 밥을 사고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이건 정말로 공무상 꼭 기밀을 요하는 수사, 조사, 또 해외 관련 접촉, 산업 스파이 문제 이런 부분을 국정원이 담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써야 될 돈인데 지금까지는 그 부분이 제대로 검증도 안 되고 잘못 쓰인 경우가 너무 많았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사안이 정말로 중요한 첫 발걸음이 되고 이걸 검증하고 국민들께 투명하게 다시 나중에 사후에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혀 받지 않고 그런 사안으로 됐었기 때문에 그 돈이 잘못 사용되더라도 통제할 방법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던 것이거든요. 또 김영란법이 실시됐지만 사실은 곳곳에서 편법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구멍들이 생기거든요. 법에는 항상 그보다 더 앞장서서 범죄가 이루어지거나 탈법적인 행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이렇게 대통령부터 청와대부터 줄이겠다는 이것이 공직사회에 대해서 아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될 방향이구라는 이런 신호탄이 되고 이것들이 공직사회에 정말 함께 퍼져나가서 같이 공감한다면 결국은 대한민국 개혁의 그 중요한 발걸음이 되지 않나. 어제 그 발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네.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데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국정원의 일부 특수활동을 뺀 나머지 기관들의 특수활동비, 국정원도 일부만 빼고요. 기밀 유지 관련 네, 국정원이 휴멘트를 운영한다든지 공작을 운영할 때 해외에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CIA나 FBI나 미국의 마약 위폐 단속하는 그런 데서도 특수활동비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 외에 제가 볼 때 검경에서 특수활동비는 전부 양성화해서요. 업무 추진비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비를 일반적으로 인정해주는 어떤 기관과 더 나아가서 특수하게 업무 추진비를 인정해주는 기관을 갖다 분류했어요. 왜냐하면 딱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퇴근하고 하는 부분 외에 검찰 수사관들이나 경찰 어떤 수사관들 같은 경우에는 밤을 새워서 야근을 하기도 하고 예, 예. 뭐 차량을 렌트를 해야 되니라 이런 부분 때문에 쓸 비용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기관에 그런 부분들을 말단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다 들어가지고 하고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주요 지금 실력 있는 부서에 과거의 국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을 잘 들으라고 마치 정해진 세금 외에 정해진 예산 외에 별도로 더 던져주듯이 던져주다 보니까 힘이 있는 기관들만 이것을 나눠먹기 식으로 지금 다 하고 있고 힘없는 기관은 특수활동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특수활동비가 힘 있는 기관에 또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3의 월급처럼 제1의 월급은 그냥 월급이고 2의 월급이 업무 추진비 카드고 제3의 월급처럼 또 별도로 가져가는 이런 부분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없애버리고요. 말단에서 지금 이 국가를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러면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활동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특수 업무 추진비라는 형태로 양성화를 다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국정원의 일부 부분은 이 특수활동비의 내역은 묻지 않되 이 아까 말한 대로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제안을 하면 될 거라고 보고요. 네네. 과거에 국정원의 기조실장을 어느 정권이든 대통령이 신경을 써서 보냈는데 그 이유가 특수활동비를 기조실장이 관장한다라는 부분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와 권력 간의 관계가 권력 핵심 간의 관계가 무관하지가 않은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걸 다 이렇게 국민 앞에 공개하면 놀래 자빠질 일도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시정에서 칼을 대야죠. 네, 사실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정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쓰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좀 줄이자는 건데 이게 절차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겁니까? 이게 지금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이런 얘기를 예. 하는데요. 전 딱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청와대에서 어떤 규정을 만든다고 친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예를 들면 대통령 전용기를 타는 때 대통령이 나 이거 좌석 딴 사람한테 한 사람만 더 태우면 안 될까라고 얘기할 때 그때 백악관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사적으로 태운 사람이니까 네. 당신이 퍼스트 클래스 좌석 가격만큼 내시오. 네네.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과연 대통령이 내 딸 좀 태울게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돈 주쇼. 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못 한다는 거죠. 결국 규정을 만들고 아무리 뭘 해도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규정을 만들거나 아니면 지키는 수 없는 환경을 만들면 그럼 결국은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 어렵다는 거고 그래서 뭔가를 바꾸는 게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부터 앞으로 그런 세부적인 규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저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 다른 부처 같은 경우에도 기관장들도 똑같을 겁니다. 주말에 가가지고 골프 치다가 그리고 사람들하고 술 마시고 그러다가 나중에 와서 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그거 청구해서 그 들통나는 기관장들 엄청 하는 게 많잖아요. 네. 근데 기관장이 그렇게 해서 카드 긁어가지고 밑에 직원한테 야 이거 좀 처리해라고 갖다 주면은 이건 못 하는데요라고 말할 수 있는 직원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직원들이 그렇게 말을 정당하게 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정부 부처 전체가 그렇게 바꿔가는 기준이나 룰을 기획이산처든 어떤 방식으로든 다 그걸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사회 문화나 공무원 사회 문화도 이제 그렇게 바꿔질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 첫 시발이 김영란법이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하면서 부패도 줄어나가고 이 공무원들이 정당하게 돈을 쓸 수 있도록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상급자라 할지라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가 동시에 같이 바뀌어야지 이걸 하나가 대통령이 뭐 청와대가 한번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바꿔지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 자체는 어제 첫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였죠. 어제 이뤄진 첫 수석 보좌관 회의도 좀 분위기가 이전과는 달랐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에프4로 나가. 저도 저 윤영찬 수석이 옆으로 가서 해야 되는데. 왜요? 피해야 돼. 실장님 말은 제가 그래도 평균을 많이 낮췄다고. 6월 1일부터 노타이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예. 이미 지난주부터 노타이 됐어요. 예. 네. 5월 차이 중고 시작했더라고요. 아. 예. 제가 어제 사실 뭘 모르고 안 하고. 예. 지금 첫 번째 수석보좌관 회의입니다. 저로서는 10년 만에 수석보좌관 회의를 하는 것이어서 여러모로 아주 감회가 깊습니다. 우선 이제 수보회의는 과거에 어떻게 운영해왔다라는 것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보회의를 문재인 정부답게 새롭게 하는 겁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회의가 아닙니다. 대통령님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이견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 지시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진 결론 없습니다. 미리 정해진 결론 없고 그다음에 발언의 군번도 없고 받아쓰기 이제 필요 없습니다. 태성도 들어서 첫 수석 비서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오늘 김장수 안보실장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정부 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해서 안보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할 분이 첫 수석 회의에도 참석을 못한다는 것이 정말 걱정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회의 분위기에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좀 분위기가 좀 편안해진 걸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열려있고 소통하는 분위기는 분명히 눈에도 확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이 겉옷을 입고 오는데 비서실장, 임종석 실장이 겉옷 안 입고 와이셔츠 바람이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미 밑에서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고 실제 실행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같이 뭐 원탁을 다시 뭐 같이 해서 사실은 공직자, 공직사에 가시면요. 지금도 정부 부처에서는 상급자, 또는 거기에 뭐 장차관 국장이 큰 테이블을 혼자 앉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다 따로 앉아서 지시를 듣거나 아니면 서서 열중시하고 그 훈시 듣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스스로 저런 형식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제 이제 뭐 세 가지 산무회의라고 그랬었죠. 네. 사전에 결론을 내지 않고 계급장 없고 받아쓰기 없이 한다. 네. 이런 세 가지 뭐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메모도 하고 대통령 얘기에 대해서 메모도 했지만 그 과거 정부에서처럼 무조건 고개 숙이고 대통령 얘기를 그냥 그대로 받아쓰고 얼마나 참담했습니까? 최순실 씨가 문고리 3만 번과 주말에 정해놓은 내용을 그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다 그대로 읽고 있고 그거를 우리나라에 사실은
모든 부처를 총괄하는 총리와 장관들이 머리 숙이고 수첩에 받아쓰고 한마디도 못한 채 나오는 그런 모습들. 사실은 참담한 모습이었었는데 어제 자리는 웃음이 넘쳤고 활기가 넘쳤고 특히 이견 대통령에게 정말 이건 다르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대통령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첫 출발 굉장히 열려있고 소통하는 자리는 좋았는데 문제는 역시 이것이 계속 가야 되고요. 네. 임기 내내 가야 되고 다음 정권 때도 가야 되고요. 대신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토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정해진 결론을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조율돼야 되고 그런 권위와 대통령의 위엄, 외국에 대해서 대표하는 우리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그걸 갖추기는 하되 그러나 그 내용들은 정말로 서로 소탈하게 열어놓고 브레인스토밍하면서 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된다면 그것이 정말로 좋은 그런 모습이 될 거다. 과거 노무현 네. 전 대통령과 좀 비슷하긴 하지만 또 스타일은 상당히 달라 보입니다. 어제는 상당히 열려있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시고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네. 네. 어제 나왔던 얘기와 관련해서 또 전 정부에서는 첫 수석보좌관 회의 어떤 얘기가 나왔나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과거에는 어떤 그러니까 주제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 형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견을 언제든 제시해라 이런 얘기가 오갔던 게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참여정부든 아마 그전에 있던 그 보수적인 정부든 간에 사실상 회의석상에서는 그 대통령이 결심사항을 설명하거나 예. 누가 좀 더 친절하게 설명했느냐 아니면 메시지만 발표하고 적자생존 받아 적느냐 이 차이만 있었지 결국은 최고 통치권자의 국정의지가 무엇인가를 예. 주로 그 이야기하는 자리였다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 그런 점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 방침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열린 토론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 때 의지인 것 같아요. 저는 아주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상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최고 의결기는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각부 장관과 총리가 예, 예. 참석해서 거기서 각종 정부의 고시라든가 대통령 시행령이 결정나는 국무회의가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수석보좌관회의든 수석비서관회의든 법으로 보장받지 못한 임의 조직이거든요. 따라서 대통령의 참모회의로서 자연스럽게 모든 사안들이 논의되고 그 자리에서 국무회의를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저기서 걸러진 이야기들을 비서실장이라든가 안보실장 그리고 그 주요한 참모들이 모여서 논의를 결정해서 대통령의 메시지로 발표되면 되기 때문에 수석보좌관회의, 비서관회의는 가급적이면 가볍고 모든 주제가 넘나들어야 되는데 앞서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 출발은 저렇게 했는데 만약에 대통령과 민감한 문제라든가 국가 현안에 대한 이견과 갈등이 있는 문제조차도 저렇게 브레인스토밍하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왜 회식할 때 본부장이나 부장님들이 1차 한잔 먹으면 의견 있으면 진솔하게 얘기하라 그래서 진짜 진솔하게 얘기하면 다음에 꼭 좋지 않은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나 정부의 입장과 반하는 주요한 의사결정했을 때도 네. 저런 브레인스토밍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대통령의 초지일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떠십니까? 예, 저는요. 그 형식적으로 소탈한 거 저것도 필요합니다. 예. 받아 적지 말고 의견 개진하라. 근데 내용적으로 정말로 소탈해질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 이 노무현 정권 때 보면 이전 정권보다 굉장히 대통령과 참모들 간에 소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과 거의 비슷한 사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소탈하게 해봤자 국민의 다수나 또 국민에서 이 반대하는 의사를 가진 사람들의 견해는 이 전혀 전달되지 않은지 네. 그들만의 소탈함이거든요. 이게 동질성의 오류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안보나 이념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색깔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문제까지도 논의할 때 이거 국가대사에 관한 문제잖아요. 이야기를 할 때 정말로 데벌스 에드베킷이라고 해서 예. 교황청에서 성인을 임명을 할 때 무조건 이 사람이 안 된다. 성인 임명이 안 된다라는 사유를 이야기해라. 또 모사드 같은 경우는요. 그 이 한 10%의 직원을 모사드가 끌고 가는 어떤 주요한 방향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 의견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항상 보존해 놓는다는 네. 겁니다. 플랜 2로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을 갖다가 할 수 있는 한마디로 색깔이 다른 참모들을 넣어서 이너스크라되는 어떤 경향을 갖다가 차단해야지 진정하게 저런 어떤 소통이나 이런 네. 부분이 효과가 나오는 거지. 형식상의 소탈함은 저것도 평가는 합니다. 저러지 않은 것보다 훨씬 나은데요. 저것이 모든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네. 김정은 평론가께서 다 중요하고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예. 제가 덧붙이자면 그냥 첨언을 하자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이제 회의 방식의 어떤 파격적인 방식이라든가 또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의 회의를 얼마나 오랫동안 할 것인가 이런 면에서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는 게 이번에 이제 첫 회의하고 난 다음에 언론의 회의 장면도 공개하고
또 그걸 다 일일이 브리핑해 줬잖아요. 거의 실시간으로. 예. 앞으로 브리핑을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가 그걸 좀 지켜보시길 바란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중요한 회의 때 어떤 의제가 논의됐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청와대가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보기가 좋고요. 예. 뭐 이전 정부 때나 그 이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청와대에서 무슨 회의를 하는지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하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만나면 알아요. 청와대 누가 비서관이 전화했다더라, 행정관이 전화해서 버럭버럭 화를 냈다더라, 이런 얘기를 공무원들은 알 수 있지만 국민들은 거의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럼 청와대가 그걸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첫 회의를 공개했던 것처럼 앞으로 언론에 지속적으로 이런 회의들을 한 결과들을 브리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론이 그 브리핑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공개를 하지 않으면 그 브리핑에서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는지 언론이 적극적으로 취재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뭐 우리 황 소장께 여쭤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적 구성을 사실상 이제 좀 다양한 색을 구성을 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청와대에 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청와대는 좀 일단 마이팀이다. 이제 동일한 어떤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이 뭐 역할 분담을 할 수는 있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같은 동력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 사람들이 만나는 거 아니냐 이런 현실적인 지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적이 있지만은요. 네. 잘 되기 위해서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방향의 어떤 일부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많이 쓰지는 않더라도 정말로 일부라도 이 각 파트별로 그런 사람을 써서 경제나 무슨 복지나 또 안보나 이념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파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당신은 역할 자체가 무조건 다른 소리를 내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논의할 때 넣을 수 있는 부분 막 이야기합니다. 왜? 서로 똑같은 방향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야기할수록 희열을 느낄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과거 정권에 보면 결론은 당신이 언론사에 전화해서 앞으로 그렇게 못하도록 좀 하라.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런 결론이 예. 그렇게 소탈하게 모여서 형식적으로 소탈함에 통해서 나온 콘텐츠 내용이 그런 거라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네. 그렇게 되어갈 가능성이 항상 큽니다. 왜? 최고 권력기관일수록 솔직히 말하면 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도적인 정당성을 부여해가고 자신들의 일에 대한 의도적인 소명의식을 부여해가기 때문에 네. 나중에 자기 체면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정권이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어떤 형식과 뭐 실질적인 내용 파괴를 다 하신다니까 그냥 그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네. 예. 네, 일정하게 근데 궁금하게 됐죠.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은 일정하게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책실장에는 장하성 예, 예. 실장 아주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사람을 임명하되 또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그 김동연 후보자를 내세움으로써 내각이랑 청와대는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해요. 아, 네. 예를 들면 참모들 네. 내에서도 그렇다는 네. 거고 뭐 임종석 실장이나 전병훈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안희정 사람,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문재인과 경쟁했던 관계였던 박원순 시장의 캠프에 있는 사람들을 들여놓는 거 보면 그 전체적으로는 그 진보 개혁적인 그룹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문재인의 사람들 말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이견이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것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색깔의 차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운영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정책적 이견까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큰 흐름에 대한 동의하지만 예산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각각의 이견들이 많을 텐데 그 이견들이 정말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솔직하게 표현될 수 있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대통령이 한 공약 중에서 참모들의 반대를 인해서 수정되는 게 얼마나 되는가를 보면 그 결과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짧게 듣죠. 네, 그 인적 구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유진룡 문화부 장관 싫은 소리 하니까 듣기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쫓아내고 뭐 이런 상황이 반복됐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소통수석이라든가 사회수석 또는 사회혁신수석 이런 분들이 시민사회와 과거에 그랬습니다. 뭐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는 그런 분들이 사전에 그런 노동단체,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를 미리 가서 의견 수렴을 하고 그 의견들, 반대 의견들을 대통령께 전하고 대통령이 국정 결정, 상황 결정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아무리 좋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을 갖다 놔도 대통령이 딱 버티고 화가 난 얼굴에
얘기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든 최고의 상사, 보스가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것들을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언제든 그런 의견들이 반대되는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과거 정부의 실패에서 나타났던 부분들을 제대로 국정 상황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저는 시스템 그래서 개혁이 정말 중요하고 물론 거기에는 대통령의 열린 마음, 리더십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셨던 거에서 하나만 좀 제가 더 붙이면은요. 시스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스템 중에 하나를 뭐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우리 국민신문고라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게 일종의 국민 참여형 의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민원을 넣으면 청와대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면 국민권익위로 돌려버려요. 국민권익위에서 돌리면은 각 기관으로 다시 돌려요. 돌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다시 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민원 넣은 그 부서 해당 기관으로 다시 네. 내려가요. 이런 방식으로 돌리지 말라. 그러니까 청와대가 직접 만약에 국민 참여형 의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에 국민들 몇만 명이 이거 해달라 요구하거나 청원하면 그러면 그 논의를 공식적으로 한 결과를 알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청와대도 역시 국민들이 이런 의제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해달라. 그러면 하다못해 5천 명이든 만 명이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제를 제시하면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이걸 논의한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라. 그런 시스템을 청와대가 저는 약속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청와대 내부에서 인사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견제하는 방식도 있지만 청와대 바깥에서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창구가 전 뚫려져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걸 청와대가 그 정례화된 방식으로 공식화된 방식으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시스템을 꼭 만들어주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어제도 열렸는데 이제 인준안이 통과할까 이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뭐 의혹의 여러 가지도 이야기가 나왔지만요. 또 야당 청문위원들에게 쏟아진 문자 폭탄 이야기도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먼저 이야기 들어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제보된 바에 따르면 부인의 그림 고가 강매와 관련해서 대개가 특정 개인 교습하는 중견 작가의 가필과 대작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조영남 미술작품 대작 사건과 같이 중견 작가의 가필과 대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작품성이 떨어지고 그렇게 많은 작품이 양산될 수 있었다. 전혀 사실과 다른 대단히 심각한 모욕입니다. 제가 심지어는 집에서 잠도 안 자고 그림을 그리는 걸 늘 보는 사람인데요. 처음에는 전남개발공사에 판 두 점밖에 없다고 했는데 왜 말을 바꿔 세 점 더 팔린 게 나왔습니까? 왜 처음부터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잘 몰랐던 것이 우선 있고요. 그리고 도산하의 기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섯 개 중에는 도산하의 기관이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밤새 그 문자 폭탄이 시달려가지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대신 욕은 하도 많이 얻어먹어서 배가 좀 부른 그런 실정입니다. 너는 그 당시에 뭐 했냐? 뭘 안 해? 너는 군대 갔다 왔냐? 다음 너 낙선운동 하겠다. 이런 게 거의 휴대폰이 불이 났습니다. 아마 의원님들이 다 그러실 것 같은데. 저도 지금까지 엄청난 양의 문자 폭탄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허위 사실에 근거한 무차별 욕설이 많습니다. 이런 행위는 반민주적인 행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도 또 개인의 생각과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국회의원은 또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그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고 차분하게 시청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분들께서 인사청문위원인 제게 수많은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질타를 계속하고 있으신데요. 제 아들의 병역 문제는 뇌파의 병변으로 인한 경련성 질환, 흔히 말하는 간질 때문입니다. 제 아들의 질환은 2000년 초등학교 때 발병했는데 당시 8살이었습니다. 해당 질병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사회적 인식 때문에 앞으로 결혼 등 사회생활에 지장이 받지 않을까 정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아버지로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화제성을 모으고 있는 부분들이 표현이 화제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부분은 이른바 이 문자 폭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도 얘기를 간단히 나눈 바가 있는데 정치 참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좀 반민주적인 처사다, 테러다, 폭력이다 반발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방금 자유한국당의 경대수 의원처럼 본인에 대한 의혹 공세가 이어지자 역검증을 하게 된다라는 이런 말까지 예.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짚어보고 이낙연 후보자의 청문회 관련해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예, 간사들 간에 또 협의가 있고 특위가 또 열린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전망도 말미에 다시 짚어보죠. 일단은 문자폭탄에 대한 인식들, 생각들을 한번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김성환 평론가부터 네. 해주시죠. 예. 저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정치 참여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랬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그 나무라고 하고 말씀드렸던 거는 그게 일종의 욕설이나 이런 형태로 표출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뭐 문화나 분위기도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큰 틀 안에서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과거에도 그렇지만 국회의원을 한번 선출하면 5년 동안 그 권력을 혼자 쥐고 흔드는 사람들처럼 행세한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그럼 국민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내가 한번 위임받았으니까 위임받은 나로 인해서 내 방식대로 내 철학에 따라서 정치를 한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요. 물론 상당히 예. 제가 그동안에 봐왔던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걸 그러면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국민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런 행위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네. 국회의원들이 문자폭탄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거기까지는 저는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회의원의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국회의원 전화번호 같은 거 얼마든지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자기 의사 표현하는 건 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지금 국민들이 국회의원들한테 보냈던 문자에 저는 일부 욕설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의 어떤 기준은 그 국회의원한테 그 국회의원의 어떤 그 개인적인 병역에 관한 정보라든가 이런 정보가 투명하게 많이 공개되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도 저는 일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남을 비판하려면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정권이 바뀐 초기에 여야가 뒤바뀌면서 나타나는 또 일부 과도기 현상의 측면들도 있지만 지난 정권에서 오히려 더 감쌌던 사람들이 지금 더 그걸 오히려 더 부각하거나 비판하는 모습들을 국민들은 지금 다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적하는 것이기도 한 것 같고요. 뭐 국회의원이 앞으로 이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번에 당신의 비판이라든가 당신이 발언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다. 앞으로 똑바로 하라고 국민들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측면으로도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국회의원들이 이런 문자를 어디까지 공인으로서 어디까지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누리는 여러 가지 특권이 있고 여러 가지 권위적 그리고 또 국민들이 여러 가지 세금으로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해 주는 것만큼 국민들의 의견을 어디까지 수렴할 것인가 이런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수렴할 정도의 어떤 인내심은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문자폭탄을 보내더라도 아 나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좀 폭넓게 받아들여야 하는 측면도 있다.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면 국회의원 하지 말아야죠. 뭐 그런 측면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네. 일단 다른 의견. 예. 저는 네. 요즘에 그 일부 언론사들, 일부 이제 진보 언론사에서조차도 네. 그런 어떤 그 특정한 기자들의 사안에 대해서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댓글이나 문자 폭탄이나 이런 것들이 달리면서 기자가 사과하고 언론사가 사과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인에게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국민의 어떤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정치적 색깔을 가진 부분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이 압박이라고 볼 것이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는 네. 봐요. 그런데 이 대중들이 익명성에 숨어서 저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요. 국회의원들을 보고 이 합리적인 지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문회에 나선 국회의원들 보고요. 당신은 흠이 없냐? 그런데 당신이 물을 자격이 있냐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그 국회의원이 다른 어떤 공직에 나가거나 또 그런 것을 검증받을 문제는 별개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고 흠이 있는 국회 청문위원조차도 나온 한마디로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자기가 흠이 있어도 물을 수는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역할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당신이 흠이 없으면 묻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건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만 그건 논리적으로도 매우 틀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라는 부분에서 어떤 제재를 할 방법은 없겠지만은 욕설을 한다라거나 집단적으로 예, 예. 그걸 어떤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압박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이 인터넷과 관련된 이 법 위반이나 또 업무 방해 등으로도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이 저지르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질 각오를 하고 해야 되죠.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개인을 이렇게 빙자하면서 집단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한 압박을 하게 되면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이 전부 개인의 눈치를 보면서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보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이 앞으로 이 위의 요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중국의 문화혁명 때 보면 개인들이 몰려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이 정치의 한마디로 당시 중국의 모택동에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집단적인 이지매를 하는 것을 사실상 방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면요. 문재인 정부에도 좋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예, 예. 적절한 선에서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국민의 정치 참여는 바람직한 겁니다. 사실 지난 겨울 그 촛불 시위 때 전 세계 민주주의의 표본이다,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왜 들었습니까? 거기에 참여한 시민들의 성숙한 비판의식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을 정도로 수준 높은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구속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도 우리 국민들이 정말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보였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런 정치 참여가 지속돼야 된다는 거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제 자리 국회 청문위원들입니다. 청문위원들은 상황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더라도 분명히 후보자를 검증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예. 서로 기분 나쁘게 들릴지라도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거기에 문자 폭탄, 욕설 또는 협박성, 보복성까지 들어가는 글들을 보내는 것은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것은 분명히 자제해야 되고요. 만일의 경우 본인이 그런 의사 표현을 하고 싶다면 요즘 뭐 1인 시위 언제든 할 수 있고 또 집단적으로 같이 거기에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이 핸드폰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문자 폭탄으로 업무를 마비시켜버리면 사실은 국정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 뭐 문자가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상대편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합법적이고 또 그런 방법들을 택한다면 좋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이 욕설, 협박 이것은 사실 명예훼손이나 어떤 때는 범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수위를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 성숙한 시민의식의 표출이 돼야 나중에 그것들도 자신의 그런 의견 표출이 문재인 정부라든가 또는 정치의 성공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도리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당파성만 강화시키고 한쪽의 입장만 강요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정부의 실패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럴수록 더 성숙하게 우리 촛불 집회 때 보여줬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보여줄 때 결국은 우리 편이 성공하고 다른 편도 함께 갈 수 있는 통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좀 화가 나더라도 자제하고 또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저는 뭐 전인권 적폐 가수 논란 때도 그렇고 청문회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문자 폭탄으로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전 그것이 정말로 반대자들이 효과적인 그 수단인가에 대해서는 논외로 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기 청문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플보다는 그래도 악플이 관심이 좋다는 것처럼 저는 공인의 숙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패널들도 한마디 하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반대자들에 의한 그 극명한 반대 의사들이라든가 네. 비난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하게 공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 참여하고 소통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다소 지나친 표현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를 막는 것은 오히려 시대적 분위기에 역행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청문위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청문위원으로서 행정부를 견제 감시해야 되는 역할을 충실히 하다 보면 반대의 목소리, 그 청문위원을 지지하는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판도 받을 수 있고 저는 뭐 그런 것은 감수하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그 고민하기보다는 오히려 양성화해서 합법화하고 저런 목소리들이 찬성, 반대 모든 사람의 이야기들이 오히려 자유롭게 나옴으로 해서 특정한 의도를 가진 일부의 사람들이 소수가 되도록 만드는 것들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더 열어야 되고 더 많이 문자 보내라고 오히려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네네. 말씀하시죠. 제가 너무 처음에 확 나가가지고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안에서 막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은 강한데 구멍을 조그만한 거 하나만 뚫어주면 그쪽으로 다 몰려가게 돼 있잖아요. 그쪽으로 한꺼번에 힘이 뭐 쏠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국민의 의사표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사 수렴을 할 수 있는 좀 더 많은 창구가 필요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자기 정책으로 반영하는 노력들을 해야 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야지 이렇게 어떤 계기성을 가지고 국회의원한테 막 의견 보내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측면으로 네.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문자의 내용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아 이건 나한테 무조건 반대하는 측이고 전 이른바 뭐 문바 아니면 저건 누구바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국회의원들이 받은 문자 내용 한번 다 분석해 보고 얘기하는 건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뭐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걸 내 스스로가 이미 규정하는 거예요. 아 저건 상대편에서 저건 상대편에서 나를 음해하거나 나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야라고 미리 그냥 자기 스스로가 규정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섞여있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의견들이 담겨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그걸 편가르기 방식으로 국민들한테 의사표현을 하는 게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 폭탄을 보냈다고 하는 게 사실은 국회의원 스스로가 이런 걸 감당할 수 있는 포용력이 크지 않으면 과대대표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견들이 사실은 다른 방향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문자 폭탄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너무 여기에 집착하면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많은 의견이구나. 이렇게 하면은 국회의원이 너무 폭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의원, 국민들이 의사표현을 하는 하나의 수단인 것이고 예. 인터넷 댓글도 있고 국민들이 직접 항의 전화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들로 의사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방식으로 표출되는 의견을 너무 과대대표되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거나 그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저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일정한 격과 그리고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정한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사안이든 올바른 일도 과하면 그것이 결국은 지나쳐서 나중에 그게 부정적인 영향을 그렇죠. 미치거든요. 예. 지금 최근 나타나고 있는 팬덤 현상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우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도 그렇게 해서 상대에게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상대의 인신모욕적이고 때로는 명예훼손을 넘어서서 범죄적 수준까지 간다. 사실 욕설이라든가 또는 거의 테러성 이런 걸로 가서는 그것은 정당한 애초의 목적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면 과거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대중을 선동하고 이것이 결국은 과거 뭐 여러 가지 역사적 사례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도 시민사회가 수용할 수 있고 또 서로 간에 아 이런 정도 수준이면 용인할 수 있구나라는 선을 지켜주는 것. 정치인들에게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이 대의민주주의에서 사실은 그분들에게 의견 표출하는 것은 좋지만 일정한 선을 넘었을 때는 그렇죠. 그 의견 자체가 독선이 되고 예, 예. 나중에 가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던 이들이 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네. 적절한 선을 지키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흔히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시민하고 우중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리고 파퓰리즘의 차이가 뭡니까? 그건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정말로 어떤 기존의 시스템의 틀 안에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렇게 직접 나서서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요.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요. 그 책임은 내 이름이 명명백백하게 제가 만약 황장수면 황장수라는 이름을 걸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떳떳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사를 표출할 수 있어야지 익명에 숨어서 집단적으로 이지매식으로 저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네. 과연 그게 시민의 역할이라고 이런 부분에서요. 이런 식의 민주주의는 잘못하면요. 굉장히 우중민주주의로 가는 그런 어떤 지름길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네. 일자리에서도 굉장히 팽팽한데 네. 짧게 듣죠. 네. 네. 군중과 공중의 차이를 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자기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네. 때입니다. 그러니까 촛불 집회가 바로 그런 한 예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의사표현을 하는 것을 그냥 군중의 어떤 의사표현, 그냥 맹목적으로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표현으로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판단하고 자기 의사표현을 하는 좀 공중의 개념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문자폭탄이나 뭐 인터넷상에서 글 올리거나 이런 것들도요. 어찌 보면 수사기관이 수사만 하면 누가 올렸는지 금방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자기 실명 걸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좀 더 무겁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네. 그 밀정의 송강호
그 일제 순사인데 사실은 독립운동을 돕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냥 친일파로 규정당하고 역사에 사라지는데 저는 정치인의 숙명인 것 같아요. 어떤 정치적 집단을 갖게 되면 그 반대 집단이 지지와 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 정치인들이 일희일비하기보다 양성화하고 더욱더 늘려서 전체 국민들의 목소리가 골고루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네. 정치인은 받아들여야 할 네. 과제인 같다 생각이 듭니다.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예. 이 얘기는 사실 좀 비중이 조금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물론 열띤, 중요한 예, 얘기니까요. 예, 네. 열띤 토론이 벌어졌었고요. 이낙연 후보자의 청문회 결과는 좀 어떤 식으로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도 예. 짧게 짚고 넘어가죠. 결론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할 겁니다. 위장 전입이 확인이 되었고 그다음에 정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은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뭐 10년치 어떤 이 카드 사용 내역이나 이런 예, 부분이 제출되지 않았고 또 그림 같은 경우에는 뭐 두 점에서 지금 다섯 점까지 갔고 이러니까 반대를 할 거라고 보이고요. 나머지 야당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뭐 정권 초에 여러 가지 잘하는 모양이니까 협조를 해주자라는 입장을 띄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청문회에서 그 인준 통과는 과반수를 이상을 얻어서 통과는 될 것이다. 예.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할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혹시 통과가 네.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도 있으십니까? 없으신 것 같네요. 네. 통과는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 나왔던 의혹의 수준이 사실상 고위공직자인 국무총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치명적인 결함으로 뭐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야당의 지금 발언 수위도 본다면 그렇고요. 더군다나 지금 인수위도 없이 출발을 했는데 빨리 장관 후보자들 제청도 해야 되는 의미도 있고 예. 첫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야당도 일정하게는 이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제가 볼 때 그 힘의 대결로 해서 다수 결로 해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에서 압도해서 자유한국당을 누르는 이런 표결로 가서는 곤란하고 이낙연 총리 후보자한테 아쉬운 점이 자녀의 병역 특혜 의혹이 나왔을 때 뭐 자식의 향후의 그 사회생활 때문에 비공개 개인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시면 비공개로라도 야당 청문인을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득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했던 것처럼 저는 자유한국당이 당론 반대를 하더라도 끝까지 이낙연 후보자가 협치의 중요한 시험대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먼저 한 번 두 번 더 찾아가서 자유표결을 통해서 자유한국당도 동의하는 그리고 반대하는 일부 있지만 그렇게 설득을 해서 이 자리가 단순하게 총리를 통과 의뢰가 아니라 협치 시험대라는 걸 가지고 총리 후보자가 계속적으로 자유한국당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준다는 게 더 의미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공개하지 못했다고 하는 자료들이 좀 있잖아요. 한 20% 자료 요청에 응하지 못했던 측면도 있는데 저는 그 부분도 좀 아쉽고요. 그리고 위장 전입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앞으로 이 새 정부 인사들이 계속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칠 텐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부담이 될 것이다. 네. 이거는 굉장히 큰 숙제를 남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앞으로 인사를 중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중용할 것인가 이런 기준에 관한 원칙에 관한 부분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든 인사청문회였다. 이 중요한 부분들을 앞으로 좀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순실 씨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최순실 씨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해 단서를 찾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요. 관련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최순실이 돈 많아요? 돈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쪽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돈에 재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돈을 빼돌리려고 집착을 했을까요? 대통령을 위해서? 욕심이 과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네, 그리고 만족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충족이라는 것도 없어요. 본인. 예. 좀 정신적으로 좀. 뭐 대통령의 그렇게... 노후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런 건 모르겠어요. 몰라요. 네, 본인 자체가 욕심이 네. 끝이 없다. 네, 예. 남한테는 인색하고. 그렇죠. 독일 8천억 원. 차명재산 내지는 돈 세탁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혀 사실 아니다. 독일에 재산이 없느냐? 단 한 푼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정윤회가 1992년에 설립한 유베리 이 회사에는 두 사람의 이름으로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이 회사에 대해서 왜 세웠느냐? 질문에
모르는 회사다. 처음 듣는다. 이제 딱 잡아댔습니다. 최순실 없는 나라 원하시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적폐청산 특별위원회 만들겠습니다. 최순실을 비롯해서 국가권력을 이용한 부정축제재산 모두 국가가 환수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사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했습니다. 부정축제 자산 있으면 환수하겠습니다. 문재인 네.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도 최 씨의 부정축제 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독일 당국과 사법 공조를 한 것에 성과가 어느 정도 보인 것 같습니다. 예, 최순실이 이제 그 재작년, 작년 동안에 이제 이 독일에 거주하면서 샀던 일부 주택에 관련되는 매매 관련 서류들, 뭐 예를 들자면 다누스 호텔 있지 않습니까? 비댁. 그 부분하고 이제 그 독일의 그 프랑크푸르트 인근의 주택 두 채를 갖다가 또 이렇게 산 거.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금 출처와 계약 내역 이런 서류들을 보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최순실이 독일에 이렇게 이 도주를 하기 위해서 있으면서 또 그 대기업으로부터 이 성마 관련 돈을 받으면서 받은 돈이 78억이고 지금 아마 독일 검찰이 지금 그 추적 중인 돈이 한 40억 이렇게 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돈만 하더라도 한 35억은 그러면 어디로 갔느냐 하는 예, 예. 부분이 뭐 썼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남아 있는데요. 지금 사실 이런 부분들은 최순실이 최근에 벌거진 그 성마 지원 관련한 의혹에 불과한 부분이고요. 지속적으로 언론이 의혹을 제기해온 최태민 때부터의 예. 독일로의 어떤 재산 도피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아직 스타트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그 부분까지 조사가 되려면 현행 법규로는 조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어야만이 조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일 거라 보기 때문에 네. 이번은 최순실의 그 국정농단 사건 중 승마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돈의 자료에 다 이런 정도로 한정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수사가 잘 진행된다라는 기대감을 전제로 하는 거지만 그렇죠. 정유라 씨가 들어오게 되면 네. 앞서 이런 발언들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가 뭔가 재산 관련해서 좀 예. 새롭게 예, 나오지 네, 뭐 않을까. 정유라 씨가 들어오면 정유라 씨 입을 통해서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지 예.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가 우리한테는 있는데요. 이제 제가 볼 땐 정유라 씨 입에서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네. 정유라 씨가 얼만큼 많이 알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좀 그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정유라 씨가 국내로 들어오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또 실제로 항소를 포기하는 순간 국내에 있는 변호사, 뭐, 최순실 씨 측 변호인들이 지금 뭐 같이 변호를 할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지금 국내로 들어올 것이다. 예. 그러니까 철저히 교육을 받고 들어오는 사람의 입에서 과연 얼마만큼 기대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고요. 네. 물론 뭐 돌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유라 씨가 과연 얼마큼 아는가의 문제는 좀 별개의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최순실 씨와 관련돼 있는 재산을 뭐 추적해가지고 국고로 환수하는 문제는 저는 특별법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요, 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최순실 씨는 그 뿌리가 그리고 4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권력형 비리와 연결될 개연성도 굉장히 높고요, 정경유착의 고리도 충분히 다 찾아낼 개연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 현실적으로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최순실 씨 재산을 추적해서 뭐 추징을 하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사실 뭐 최순실 씨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까? 정부 부처 뭐 이 경기도 땅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의 뭐 이 공시를 바꾸려고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시도가 있었고 해외에도 엄청난 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들이 결국은 그 최순실 씨의 탐욕에 이용된 셈인데요. 정말 제대로 밝혀서 그동안 뭐 특검 검찰 노력했지만 마지막 과정에서도 제대로 밝혀서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정말 미심쩍어했고 또 비판했던 부분들을 우리 당국에서 좀 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뭐 저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마도 최순실 씨 측 변호인 측에서 정유라 씨에 대해서 많이 훈련과 회유를 했을 겁니다. 아, 들어오더라도 업무방해, 일에 대한 입시 비리 정도에 대해서는 엄마가 다 책임질 테니 너는 별 문제 없을 거다 했을 텐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라 씨가 2014년도에 노승일 부장에 따르면 예. 엄마가 아버지가 박
박근혜 대통령만 너무 생각하고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해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는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래서 결국은 정유라 씨가 이 이대 업무방해 혐의 말고 삼성과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검찰이 집중 조사를 받게 되면 제2, 제3의 최태민 때부터 이어왔던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예. 국내 재산을 해외로 돌리는 문제 이런 문제까지 추가 폭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